무슨 작업하고 계신 건가요? 아, 이거 축구 뽕좀 쪼이고 있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데뷔팀 가서 백상훈 선수한테 어시 하나 했는데 혹시 상훈 선수가 샀나요? 상훈이요? 고마워도 안 할까? 그냥 연락으로만 맛있었다고 그러던데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비즈니스. 두 분이 서울 선수로 합작했는데 좀 다른 선수들이 축하 좀 해주셨어요? 뭐 사실 뭐 축하도 많이 해줬고 뭐 상훈이한테 뭐 어떻게 너가 거기서 헤딩하냐고 뭐 놀리기도 했는데 사실 마땅하게 뭐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잘 올렸다고 하지만 사실 골이 안 들어갔으면 사실 그게 또제 어시스트 되는 게 아니어서 사실 저 또한 더 상훈이한테 많이 고마워하고 싶어요. 사모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헤딩 걸 헤딩 걸 보자. 그게 붙었어. 나는 네가 헤딩하는 걸 처음 봤다. 저는 헤딩이 골 들어가는 거 처음 봤어요. 헤딩하는 것도 처음 봤는데 그게 들어가더라고. 태석이가 너무 잘 어울렸어. 깜짝 놀랐다. 축하해 줬어요? 네, 했는데 상훈이 형이 드디어 그래서 밥 사줬어요. 골랐다고? 네, 골랐다고. 진짜 거의 상훈이 형이 밥 사는 게 이제 손가락으로 셀 수가 있는데. 원래 잘안 사요? 셀 수가 있어. 네, 상훈이 형. 누가 제일 많이 축하해 줬어요? 골. 서울 선수 중에. 그냥 다 축하까지는 아니고 그냥 다 살짝 놀리는 그런 추세였던 것 같아요. 댓글에도 엄청 놀리던데 형들. 그니까요. 선필이 헤딩골이라고. 백상훈의 헤딩골은 진짜 희소성 있거든요. 진짜 인터뷰 질문 같은 거 하면 되는데 진짜 신박한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드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아, 하지 마 진짜. 자. 하지 마 성진아, 우리 그냥 평범하게 가자. 자, 백상훈 선수. 평범하게 가자고 그냥. 형, 만약에 형이 축구 말고 다른 거 했었으면 뭐 하고 싶었어? 형, 카페 사장. 이유는? 진짜 카페 사장. 이유는? 어? 이유는? 멋있잖아. 앞치마매고. 어? 앞치마매고 커피 타는 거. 형은 미숫가루 탈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FSR 백상훈 홍진입니다. 보이로? 진짜 귀여워. 앞에 봐야죠. 아, 지금 강상훈 선수 머리 하얘졌어요, 지금. 나 지금 어? 근데 왜 상훈이 형한테 말해? 이제 알려준대요. 아, 그렇죠. 네. 저희 몸만 빼고는 거의 다 해드립니다. 몸만 안 돼요, 몸만. 야, 수일아. 네? 현석이 만났는데 오늘 너 죽인다는데? 뭐,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다 준비는 다 됐을 것 같아. 나는 뭐 항상 그래. 선수들 다 우리 선수들 믿고 있다. 물론 올해 두 경기 이기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겨야 6점짜리 경기를 갖고 있어. 너네가 그래야 조금 더 쉬운 모습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을 거야. 경기장 들어가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굳이 지지 마. 싸워라. 싸워서 꼭 이겨야 돼. 그때 볼이 빠르게 사이드로 가게 되면 여기에 뭐 현석이 이런 애들이 끌려 나올지 그래 약간 중앙만 들어와서 밸런스만 잡아줘. 계속 앞에서 공간을 잘 봐. 뭐 성경이가 됐든 오스가 됐든 똑같은 거야. 즐겁게 놀고 우리가 경기장 끝났을 때는 즐겁게 또 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고. 알겠지? 네. 오케이. 죽어나 안 늦다. 이경이 형이 몸 제일 좋아해. 저번에 훈련 갔을 때도 그 말을 했잖아요. 네, 진짜. 저보다 더 좋아요 지금 몸이. 체력이. 맨발 운동 덕분. 요즘 빠졌더라고요 맨발 운동 게 성경이 형.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만간 따라 하려고요. 근데 제가 밑에서 할 때는 오른쪽으로 끼.
포인트가 잡고 있으면 그러면 너가 이렇게 할 때 I just look at that, that's it and we are both option. 아까 미팅에서도 봤듯이 like you guys watched from the meeting. 우리가 프로 선수라면 어떻게 오늘 경기를 해야 될지를 다 알 거라고.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가. 물론 광주라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얘네가 우리보다 지금 위에 있잖아. 얘네를 또 이겨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절대로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걸어다니고 팀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지 말자. 오늘은 진짜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다 쏟아붓고 무조건 오늘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준비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함께!
부분을 밟았습니다. 손흥민 파스 만지키라는 충분하게 다운시키고 하면 돼. 너네가 프레싱을 이쪽에 걸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와서 다시 반대로 가버리잖아. 어. 가! 얘 나오게! 골 주지! 프레싱하면서 나고 있어. 절대 급해지지 마, 알겠지? 어? 야, 실수하고 아, 졌다 졌다 이런 거 없어. 어?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우리는 후반대 또 경기에 들어가시는 선수도 많아. 이제는 골 넣으시는 선수들이 간다고. 찬스 났을 때 좀 넣어줘야 돼. 찬스 났을 때. 왼쪽에서 찬스, 유니크 스콜. 자네들 상당히 화난대 지금. 아, 골 받으라고 해야 돼, 자기가. 자, 에브리완 이쪽 그런 진짜 넣고. 야, 그 열정적으로 합시다, 열정적으로. 오케이! 이런 경기를 지고 하다 보면 문제점을 찾게 돼. 문제점을 우리가 찾을 테니까 너네는 선수들 끼리도 절대 문제점을 찾지 마. 절대 너희끼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오늘 90분 동안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너네는 박수 받을 만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중에서 다시 제주 가서 이제는 딛고 올라가야 돼.
슈팅을 우리 하기 때문에 다시 놓고 우리가 이기면 준비 잘하자고 준비해서 예신치 가서 또 오늘 기분 안 좋았던 것들 풀고 오면 돼. 그리고 이게 형들 정말 열심히 했어. 수만 넣고 정규도 넣고 요한이 상엽이 88년 선수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고 좀 볼, 뭐 모든 다 잘했지만 선수들이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대판 특히 홍경기 때는 좀더한테 이기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지키지 못하고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좀 선수들한테도 좀 죄송한 게 뭐 선수들이 최선 마지막까지 뭐 다들 보셨다시피 굉장히 열심히 끝까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제가 조금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더 골을 넣을 수 있게 선수를 더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선수들한테 조금 더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